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안산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 좀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뒷바퀴 쪽 스프링이 좀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저렴하게 할수 있는 보강 작업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정도로 처리했거든요. 이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쳐졌나요? 이렇게 소프가 눌린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처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그렇게 간단히보다 뭐 줄이 많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여기에 올라오는 건데, 이게 패드. 안산 플라자에 왔는데요. 지금 뒷바퀴 쪽이 캠핑 짐들 때문에 좀 바닥으로 좀 쳐져 있어요. 그거를 위안에 패드 작업을 통해서 간편하게 좀더 보강해 줄수 있는 작업을 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든 거예요. 네. 요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스프링을 빼고 패드를 넣어줄 겁니다. 넥스턴 스포츠하고 넥스턴 스포츠 나오긴 한 거예요. 아, 40 정도 나오잖아요. 40. 그러면은 올려서 보면은 아까 83이었으니까 네네네.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아, 네네. 네. 여기 스프링이 반대로 꽂아 있대요. 그래서 뒤집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차량에 이제 레트로바가 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중고긴 한데 바꿔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레트로바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네네네.
보면은 네. 지금은 조금 덜 한데 네. 왜 차 출발할 때 네. 급하게 확 밟으면은 드르륵 하고 떨리는 거 없으세요? 지금은 잘 못 느끼. 지금은 없을 거예요. 스프링이 네. 눌리면 그런데 소리가 이제 드르륵 하고 떨리는 느낌이 네, 나요. 네.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축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평하지 않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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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가 올라가는 만큼 눌리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렇게 꺾여요. 네, 네, 네. 꺾이면 여기서 이제 부하가 받고 저 네. 뒤에서 부하가 받아서 네, 네. 출발할 때 드르륵 하고 떨리거든요. 아, 네. 그런 증상이 생기면 네. 뭐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방법은 뭐 그런 게 정확한 게 없고 네. 다들 하는 데만 틀리는데 미션을 네. 올리면 돼요. 아~ 이렇게 꺾였잖아요. 네네. 미션을 이렇게 올리면 아, 아. 이렇게 적당한 네네. 대각선이 이루어지겠죠. 아~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예예. 잘 오다가 살짝 꺾여있는 꺾여 있어요.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 스프링이 자리를 잡고 내려가면 네네. 이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돌겠죠. 아~ 네.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네네. 미션 쪽을 조금 올리면 돼요. 아~ 이렇게 돼 있는 거 미션을 올리면 이렇게 네네네네네. 그런 증상이 많이 완화가 네네.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쪽은 85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84.5. 네네네. 83 정도 됐었잖아요. 네네네. 네. 2cm 정도 올라왔네요. 2cm 정도. 네네네. 근데 더 이상 스프링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네. 2cm 되게 커요. 손으로 느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앞바퀴랑 좀 비슷해진 것 같아서. 앞에가 거의 똑같은데. 네, 네, 거의 0.5 정도는 네, 네.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엑스턴 스포츠 관련돼서 추가적인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또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셨는데 안산에 있는 서비스 프라자라는 곳입니다. 쌍용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엑스턴 스포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루사 용자TV